하시지요. 여기 문에서 다시 나와봐. 알겠습니다. 어제 추석이라고 해서 언니랑 함께 경복궁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경복궁에서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편집을 하면 인생샷을 많이 건질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4번 출구로 나가면 굉장히 많은 한복 대여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좀 귀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가까우면서 검색으로 자주 봤던 곳을 선택했는데요. 사실 막 엄청나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저렴한 가격대에 충분히 한복을 즐길 수 있는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간 매장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여러 매장을 더 다녀보고 비교해보고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접수를 하고 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원하는 치마와 저고리를 하나씩 고르고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으면 돼요. 고를 때 적당히 화려하면서 파스텔 색감의 치마를 고르면 실패할 확률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전 가기 전부터 연보라색의 한복 치마를 입을 생각이어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빨리 선택을 한 편이에요. 그리고 경복궁 한복 대여를 할 때는 최대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재빨리 빌리고 헤어를 하러 가는 게 중요합니다. 헤어 스타일링 대기 시간이 꽤나 길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도 정말 많이 체험을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한복은 빨리 대여가 되니까 매의 눈으로 스캔하고 피팅룸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옷을 다 갈아입었으면 물건을 챙겨서 1층으로 다시 내려가요. 이제 헤어스타일링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 일찍 가는 걸 추천합니다. 한복 대여비에 헤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다 갈아입고 나면 직원분이 헤어를 해주시거든요.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기본 스타일은 돈을 추가로 안 받지만 헤어 액세서리를 추가하면 3,000원의 추가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니까 개수는 크게 제한이 없고 최대한 예쁘게 꾸며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복궁으로 출발해볼까요? 시간마다 이렇게 수문장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으니까 궁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어제는 비가 왔잖아. 근데 오늘은 날이 너무 좋다. 그치? 뭐 고향을 안 가신다면 꼭 한복 입고 이런 거 경복궁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예쁘고 사진 찍을 때도 많고 한복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우리 전통 한복. 이게 좀 퓨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복 자체가 굉장히 예쁜 의복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저도 한 몇 달에 한 번씩 입으러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벽과 바닥의 색상이 진하지 않은 곳으로 선택할 것. 경복궁 안에는 이렇게 심플한 회색 돌담이 많고 푸르른 나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선택하면 쉽지만 예쁜 사진을 많이 건질 수 있습니다. 하늘과 궁이 매력적이게 나올 수 있도록 계단 아래에서 찍어주기. 그리고 천천히 포즈를 바꾸거나 턱을 틀어준다든지 해서 변화를 주면 다양한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을 배경으로 하면 뒷모습을 보이는 사진도 되게 멋있어요. 더워. 보스를 찾아서. 안녕하신지요. 여기 문에서 다시 나와봐. 알겠습니다. 이동을 해볼까요? 일단 경혜루는 빠뜨리지 말고 찍어줘야 하는 핫플레이스 중 하나인데요. 여기가 사람이 정
정말 많기 때문에 일단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나무와 경회로가 적당히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으면 사진이 꽤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양보해주는 게 좋아요. R&I라고 하는 어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쉬우면서도 힙한 감성을 불어넣어주기 좋은 색상 보정 어플입니다. 사진을 불러오고 모드는 네거티브로 설정해줍니다.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 필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필터인데요. 빈티지스러우면서도 강렬한 색상을 되게 잘 뽑아요. 저는 섀도우를 조절해서 검은 부분을 많이 빼고 그레인 효과를 더해주는 걸 좋아해요. 원본과 비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인물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어플이 좋은 게 한 번 작업했던 모드를 기억해서 바로 적용을 시켜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똑같은 색상 보정을 해주기 좋습니다. 이 이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필터를 몇 가지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배경이 나올 때 그 자연이 가지는 색상을 선명하지만 조금 빈티지스러운 느낌으로 보정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영상 속에서 나온 필터들이 제 최애들이에요. 이건 얼굴 보정과 메이크업, 필터를 동시에 입힐 수 있는 어플인데요. 개인적으로 저의 제2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셀카 어플이에요. 스타일에 들어가서 원하는 느낌의 필터를 눌리고 적용을 시키면 끝인데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색감뿐만 아니라 메이크업까지 조정하고 적용할 수 있어서 되게 혜자스러운 어플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탄이라고 하는 필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늘도 이걸 사용해서 편집을 해볼게요. 유라이크는 얼굴 인식이 정말 장난 아니기 때문에 자동 보정을 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아름다움을 들어가서 윤곽을 다듬는다든지 디테일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뒷배경을 많이 뭉개지 않으면서 윤곽 조절하기 정말 쉽습니다.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다 보면 많은 사진을 10장 안에 가득 채워놓고 싶은데 넘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편집법입니다. 블로라고 하는 영상 편집 어플에서 사진만 불러올게요. 이렇게 선택을 다 마쳤다면 인스타 영상 비율에 맞게 1:1을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처음 불러오는 사진의 길이가 4초이기 때문에 짧게 바꿔주면 되는데요. 0.5초도 괜찮고 이게 너무 짧게 느껴진다면 0.7초도 괜찮습니다. 각 사진마다 시간 조절을 다 해준 다음 재생을 해볼게요. 모든 과정이 끝난다면 이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맞춰서 영상으로 추출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잘 나왔는지 갤러리에 들어가서 확인도 한번 해볼게요.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나들이를 갔다면 이왕 간 김에 인증샷도 많이 남기고 핫하게 보정해서 인스타에 추억 기억용으로 올려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경복궁이었지만 다음에는 덕수궁을 한번 즐기러 가볼 생각입니다. 전시미술이 진행 중이던데 끝나기 전에 무조건 꼭 가볼 생각이거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바이!